이병욱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프를 칠때 왼손으로 치는 게 좋습니까? 오른손으로 치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오른손으로 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컨벤셔널 스윙, 거의 유튜브에서 9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 레슨 형태, 백스윙하고 왼발 디디고 무릎 열고 골반 나가고 촥 머리 뒤에다 둔 상태에서 임팩트 후에 팔로우스루 피니시까지 가라는 이 레슨은요. 왼손으로 치는 스윙이에요. 그런데 이 스윙의 메커니즘을 이용하려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1시간씩 연습해서는요. 10년이 돼도 여러분 걸 만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옥 선생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옥스윙은 이 오른손으로 치는 스윙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왼손 스윙은 횡스윙을 하는데 그 역할이 있고요. 오른손 스윙은 종스윙을 하는데 그 역할을 강하게 만들어냅니다. 물론 공을 치고 돌아간다는 의미에서는 오른손도 옆으로 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스윙 스타트의 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오른손으로 강하게 찍어 누를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쉬운 중력을 이용을 해서 위치 에너지로 편하게 공을 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른손으로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로 들어서 바로 내린다는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또 백스윙을 들어서 계속 내린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컨벤셔널 스윙은 왼손으로 가서 왼손이 회전을 하고 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이런 느낌을 하지만 오른손으로 치는 스윙은요. 클럽 페이스가 절대로 돌지 않아요. 클럽 페이스는 계속 공만 쳐다보고 가서 어떤 거냐면 파리채를 들고 파리를 잡으러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페이스로 계속 공만 보면서 오른손, 거의 오른손으로 무슨 모양이 어떻게 됐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계속 오른손으로 페이스 보고 계속 오른손으로 페이스 보고 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임팩트 후에는 어떠한 특정 동작, 릴리스라든지 그러한 동작을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멈추고 싶은 데서 멈추면 됩니다. 또 보고 페이스가 계속 공 보고 치고 만약에 여기서 멈췄다면 여기서 멈춰도 되고 피니쉬를 한다고 하면 피니쉬를 하는 척만 하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슬라이스가 나지 않고 굉장히 이쁜 푸쉬 드로우를 자연스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푸쉬 드로우를 가질 수 있어요. 옥스윙을 하게 되면 누구나 강력한 임팩트와 강력한 푸시 드로우로 먼 거리에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 자세한 내용은 이병옥 골프랩 멤버십 1 옥초보 시리즈와 옥스윙 파이널에서 여러분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